할렐루야. 아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반갑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은혜스럽네요, 교회가. 아멘.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벌써 불이 충만하셔. 할렐루야. 특성하는 목사님들, 이게 찬양을 잘하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딜 가 마이크 잡고 8시간씩 했는데 이제는 못 그러겠어. 복음성가 가수냐고 테이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젊었을 때 찬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안 나오네. 오늘 본문 에스겔의 물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은 거룩한 물에 관하여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올랐습니다. 아멘. 또 일천척을 재니 건너지 못할 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물이 흘러서 썩어져 있던 사해바닷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고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이 물이 있는 강, 양 언덕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싱싱한 이파리를 내고 많은 열매를 내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환상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육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풀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또 영적으로 또는 복음적으로 풀어볼 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복음적으로 풀어보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물의 근원입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생활 중에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물의 환상이었습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환상이었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온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물이라,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말씀들이 많죠. 오늘날은 세상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의 근원이 석가모니입니다. 유교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근원이 공자입니다. 마음의 교회도 좋은 말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의 근원이 마음의 씨입니다. 철학도 좋은 이야기들만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근원이 이 세상의 학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말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의 근원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좋은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못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생 검이 되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여준 것은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한국 곳곳에 많은 사람을 속고 또 파멸리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신천지로 인해서 많이 전염이 돼 있고 아직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요한계시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멘. 그곳은 말씀의 육신에 오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은 다른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당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며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흐르는 물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지푸라기를 먹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에서 나왔든지 문지방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오염된 강물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본인도 속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물은 우리를 붙들어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뭘까요?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예레미야야 내가 네 입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치료의 말씀을 전하면은 치료가 일어나 버려요. 아멘. 지난주에 회장 집사님이 교회를 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이렇게 움켜쥐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해줄게. 그리고 안 해줬어요. 그럼 설교가 끝나고 설교 이제 끝나고 치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그리고 배가 아파 움켜진 사람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아버렸어요. 아멘. 통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그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강당에는 주의 종이 생명있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영혼이 소생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참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참종과 거짓종,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성도와 거짓성도가 둘로 나누어지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집사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순복에 다녔는데 40년 이상 다녔죠. 조계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조장도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고등부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북한동에 살 때 밤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가까운 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만 되면 전도지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이 열려 있어요. 대문이 들어갔어요.
젊은 자매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했더니 저 방에 좀 가보세요. 그래. 그래서 정말 그 방에 가봤더니 젊은 자매님이 머리가 막 다 흐트러진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머리맡에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 자매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했더니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신청도 안 하길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고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기도를 해줬어요. 이 자매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자매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요. 신기하게 머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예. 그 사연을 말합니다. 자기 남편이 부가연동에 서울 부가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깡패래요, 깡패. 그런데 온 동네를 시집고 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술을 공짜로 먹고 때를 부시고 이러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그 아내를 때리고 그러고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어젯밤에 와서 그렇게 머리를 때리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남매가 있어요. 4살, 3살.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 남편을 구원합시다. 오늘부터 나와 같이 40일 착정기도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깡패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예수 믿게 되고 나와 같이 밤마다 그 조그만 성전에 올라가서 새벽 2시에 가서 그 이영재 이름이 이영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9일이 됐어요. 자매님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왜 40일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또 싸워가지고 경찰에 들어가서 합의금 30만원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때 30만원 지금 4,300만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올라가 있으라고. 그리고 30만원을 구해서 풀로 나오게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9시쯤 돼서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바깥에서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아내한테 욕을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들어왔어요. 정말 이러고 서 있는데 키가 어찌나 큰지 손가락은 다 잘라져 있어. 없어. 하도 싸워가지고. 그런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게 제가 불의를 못 보거든요. 거기에서 화가 나서 들어가서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풀쑥 주저앉아요.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러니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기는 너무 죄인이라서 못 믿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더니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변할까봐 그 다음 주일날 7시에 여의도 순복에 7시 예배가 있어요. 네 가족을 데리고 순복에로 데려왔어요. 근데 정말로 그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니아따를 하나 구해가지고 아침에 생선을 떼어다가 생선을 팔러 다니면서 새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5절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 깊이가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한 물이요 사람이 흐르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 물이 깊이가 나옵니다. 일천 척을 측량하였을 때 물이 발목에 찹니다. 두 번째 물이 무릎에 찹니다. 세 번째 허리에 찹니다. 네 번째, 물이 창이랍니다. 발목 단계에는 물에서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릎 단계는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허리 단계는 걸어서 다닐 수는 있지만 급한 경우에는 수영을 합니다. 주여. 창이란 단계는 수영을 하지 않고는 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즉,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성도의 또한 주의 종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물에서 노는 모습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의 주의 종들의 각각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3단계까지는 육적으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 혹은 판단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보려는 것입니다. 아,
뭐지? 창이란 단위는 자리의 방법으로 강물을 건널 수 없기에 특별한 네. 방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성령님이 감독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도 언제나 성령님을 웰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 설교해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아멘. 의지해야 성령께서 이 성전을 장악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 50살부터 세계를 다녔습니다. 미국, 유럽 일주를 했고 또 세계, 러시아, 방글라, 인도, 몽골라, 태국, 캄보디아, 중국 곳곳에 가서 풍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 박정순이가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어느 날 몽골에 가 있고 어느 날 말레이시아에 가 있고 어느 날 러시아에 가 있고 거기서 집회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임으로 교회 못합니다. 인간임으로 최종 못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나의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아멘. 지식의 영이요 충격의 영이요 성령님 우리 카운셀러가 되어주셔서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 3절 23절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밭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밭은 흙이 얇아서 해가 돋자 곧 말라버립니다. 아멘. 가시 떨기 밭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받습니다. 아멘. 좋은 땅은 100배, 60배, 아멘.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발목부터 창이라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첫째, 발목 단계는 길가에 씨를 뿌린 단계입니다. 아멘.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영안의 귀가 열려야 아멘.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은혜 받지 못한 건 본인 잘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은혜 받나? 누가 은혜 받나? 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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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목사님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인천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한참 후배야. 잘 안 돼. 예, 잘 안 돼 또. 할렐루야. 둘 다 그러고 보니 강신해? 강신해? 그러고 보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용이 임해야 돼요. 아멘. 정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 말씀 다 알아. 교만입니다. 교만은 잘 쓰지 않습니다. 아멘.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정말 나보다 못한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죄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네 여기. 할렐루야.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마음을 닫아버렸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그 말씀으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여. 자기 중심에 꽉 차 있고 주여.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이야. 주여. 예수를 부리려고 그래. 아버지, 우리는 둘로스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시. 아멘. 아멘. 내 멋대로 사는 건 종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명령하는 곳에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기정을 아멘 아멘 주의 종들이라고 다 생명 걸까요?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복종이 안 돼요. 내 중심적으로 나가면은 절대로 주님의 그 자리에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항복해야 돼요. 아멘. 깨져야 돼요. 아멘. 내 중심을 버려야 돼요. 아멘. 주님이 쓰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들어 쓰셔야 돼요. 아멘. 생각은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요. 아멘. 청결한 그릇이 돼요. 아멘. 거룩한 그릇이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통일장이시죠. 아멘. 진흙한 덩이로 귀에 설건 천에 설건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고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영아기적인 단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 달라고. 주시라고만 해요. 영아기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기에 말씀이 생명으로 싹 트지를 못합니다. 많이 듣지만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발목 단계의 신앙입니다. 무릎 단계, 돌밭에 뿌린 단계,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딥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생기면 곧 넘어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이 있는데 땅속이 석회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 정도의 흙만 있어도 씨를 뿌리면 잘 자랍니다. 이곳은 열대 지방이라 흙이 아주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땅보다 먼저 싹이 납니다. 그러나 바위가 많기 때문에 양분이나 습기를 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태양만 내리쬐면 뿌리가 약하게 곧 말라버립니다. 이 신앙은 어린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덕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드렸다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버려버려요. 주님을 버려버려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참 좋으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보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반반씩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한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하다가 문 닫아 버리고 택시 운전하고 교회 안 해요. 주여, 맞습니다. 목회자를 선택해 주실 때는 주님이 쓰시려고 불러주셨는데, 아멘. 매를 안 맞아서 그래, 매를 안 맞아. 매를 더 맞아야 돼. 십자가 내려놓고 교회 안 한다는 매가 덜 맞아서. 주여, 맞습니다. 죽기까지 맞아봐라. 매 맞을까봐 두려워서 교회 못 가. 아, 맞습니다. 네. 저는 30년 이상 목회했어요. 30년. 아버지. 응? 40살에 개척했어요, 지하에서. 주여. 빛도 안 들어온 깜깜한 데서. 집은 으리번쩍한 강남이에요. 대치, 너무 음마 아파트. 장로님이 그때는 돈을 잘 벌어다 줘갖고, 그랜드 백화점 매일 쇼핑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런데, 와장창, 중창, 가져가시더라고요. 수원에 내려가서 개척해라. 나는 수원이라는 곳이 싫었어요. 눈이 높아가지고. 110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얻어놓고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그래, 니 맘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천에 30만원. 그런데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교회 세우고 4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큰 오빠 목사님 아들도 소령 목사 해군, 딸도 전도사. 저는 18살 때 오빠랑 저 신림동 선민교회 서울대학교 앞에 흑도관에 개척을 했어요. 내 전재산 8천원을 가지고 십자가 세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오빠 밑에서 훈련을 받아요. 매일 그 관악산에 올라가서 기도 훈련. 어릴 적에 은사를 다 받아요. 뭐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달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오빠 시키는 대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산에 가서 기도. 늘 기도하니까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다 왔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일반 이제 사회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냥 기도가 막연히 좋은 거예요. 기도가 한 번 가면 다섯, 여섯 시간씩 기도해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다 주셔. 아멘.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라고 해보질 않았어요. 아멘.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름만 되면 그 심령이 다 드러나. 아멘. 아멘. 무슨 재심이 다 나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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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먹은 것도 다 나와. 아멘. 아멘. 그 젊은 나이에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요. 지야. 그래서 기도하면은 드러나니까 야단쳐요. 젊은 처녀가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쩔쩔매요. 근데 오빠가 목사님이잖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막 기도해 줄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야단을 쳐요. 그때 오빠 말을 듣기를 잘했어요. 그때부터 기도 권사님들 안 해줬어. 집사님. 왜?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만약에 그때 내가 계속 그 짓을 했더라면 나는 귀신이 종이 돼 있을 거야. 귀신이 간섭할 거야. 그죠? 말씀에 서서 심령 기도를 해줘요. 아멘. 그걸 딱 적고 안 했더니 그 은사가요 언제 쓰시느냐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야. 당신 집에 무슨 문제가 있지? 당신 무슨 문제가 있지? 다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때 은사를 사용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은사를 옳게 받아요.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주여. 귀신의 속삭임을 받아. 맞아요. 양신 역사를 해. 응? 귀신의 역사는요,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주여. 불안 쳐줘,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 의의의 성령이세요. 네. 인간이 결정할 문제도 너희들에게 지혜를 줬으니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결정하라. 아멘, 아멘. 사사건건 간섭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악령은 성령으로 가장합니다. 그런 간증이 너무 많지만 말씀 전하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부분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옳게 받고 기도를 옳게 하고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요. 아멘. 성령은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열매입니다. 아멘. 악령의 역사는 뭐예요? 불안, 초조, 두려움이에요. 교만이에요. 악령의 역사는 그 외에 절대로 예수님의 역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남을 기도해 주는 거 딱 적고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 가르치고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체계적으로 했더니 열매가 맺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여기도 순봉에서 조장, 개포동에서 조장했고 또 아현동에서도 조장했고 조장일을 거진 10년 이상 했어요. 그렇죠. 제가 가면 그 좋은 그 지역이 복음화가 돼버려요. 아멘. 왜? 성령님을 앞장세우기 때문에. 아멘.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를 왜 목회자 만들었습니까? 영혼 구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의 강한 은사를 받아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도 맡기신 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러면 영혼을 붙여요.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영혼 안 붙여요. 맞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허리 단계, 가시 떨기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진리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 안에서 원하는 선한 일, 천국을 사모하는 일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안목 등의 신앙이 눌려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신앙은 두 마음의 신을 심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물이 허리까지밖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이 찬이란 단계, 헤엄치는 단계, 아멘. 옥토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이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아멘. 마음이 옥토 같아서 항상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열매를 맺는데 방해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물이 찬이라는 단계입니다. 아멘. 깨우쳐야 됩니다.
물이 창이라다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처럼 말씀이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는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성도도 나의 삶 개인도 가정도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 수가 있게 되며 아멘.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가인동에 살 때 구역장을 맡았어요. 여기도 숨을 구역장을 주잖아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려 불에 던져난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아멘. 나 구역장인데 성도 한 명도 없어. 열매 맺어야 돼. 이걸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전도주님을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 이걸 목적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여자 깡패야 또. 왜 이렇게 깡패를 많이 붙여요? 어? 남자 깡패, 여자 깡패. 또 술집 마담. 때로는 동성 연애자들. 한때는 우리에게 동성 연애자들 7명이었어요. 분명히 여잔데 남장을 하고 신방 가보면은 남자가 남자같이 하고 자세히 보면 여자예요. 택시 운전하고 여자끼리 여보 여보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와서 나 차례 때 보면은 또 귀신 쫓는 데는 또 제가 또 뒤지지 않거든요. 안 사면 뿌욕뿌욕으로 귀신이 나가는데 제가 방언도 받아요. 그런데 제 앞에 와서는 헤어지겠다고 그래요. 분명히 헤어지겠다. 헤어져라. 죄다. 헤어져라. 그런데 집에 가면 또 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동성연애자들은 웬만해서 안 돼요. 응? 동성연애자 여자가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성령받고 은혜받고 방언받고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잠바에 꼭 남자같이 하고 와. 그리고 이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남자 행세를 해. 또 우리 여자 전사님 7년 동안 했는데 그 여자 전사님을 유혹하는 거야. 그 여자 전사님을 찾아줄 테니까 자기하고 살자고. 어? 신방 어디 가서는 어? 우리 와이프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나한테 보고를 해요. 절대로 신방 가지 마. 성도 떨어뜨려. 그리고 제가 말린 적도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응? 그런데 열매 맺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여자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여자분이 전도를 해서 구역에 10명이 되어버렸어. 아멘. 홍수환 그 권투 선수 있잖아요. 홍수철. 아멘. 그 부인을 전도해가지고 그 홍수철이가지고 목사가 됐죠. 아멘. 그 부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아멘. 그죠? 전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은사 다 부어주세요. 아멘.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아멘. 다 부어주시는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귀신이 와서 속삭여요.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분별력이 있어고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양심 역사가 안 돼요. 아멘. 악한 영은 간섭을 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제라고 했습니다. 아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 더 간증해도 돼요? 네. 간증이 너무 오래스러워서 말씀이 이어지니까요. 아멘. 제가 개포동 살 때인데 청계선 기도원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런 하우스 같이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요. 거기 이제 이렇게 하우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비 오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이제 3일 만에 거기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그래서 엄마 저쪽 보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쪽 보고 할게요. 그랬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처음에는요. 뱀이 으락으락으락 하더라고요. 이새 피피피피피 하는 거 싹 없어져. 나중에는 내가 성령이다. 그리고 하얀 할머니가 고무신 신고 싹 들어오더라. 예수 피로 물러가라. 그래도 싹 가더라고. 이제 이 악령은요, 성령의 불도 가장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나중에 저 하늘에서 시뻘건 불이요. 불내, 불내, 불내. 내가 성령의 불이다. 받아라. 그럼 이미 3일 금식했기 때문에 분별력 있잖아요. 예수로 부르면 이 가짜 성령, 악령의 불은 따라라, 따라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싹 떠나갔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요, 빛이 촤악, 아멘, 아멘. 팍, 빛이 비치는데요, 확 비치다가 샥 지나가 버려요. 번개같이 지나가요. 아버지. 그걸 봤는데 환상은 한 3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목적을 갖고 갔는데, 이런 돌판에 손이 나타나더니, 주의 내라.
결혼하면 후회한다. 죽이더라. 결혼하지 마. 무서워가지고요. 획돌했더니 여기 또 쓰는 거예요. 결혼 문제 갖고 갔는데 저 이슬 장로님 결혼하지 마라 후회한다 취해내라 취해내라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계속 쓰더라고요. 계속 써. 아버지 그걸 불순종하고 10년을 죽이는 거야. 나는 결혼해가지고요. 그건 간정보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거 내를 은사를 다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 옆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귀신이 다 들어가 버리고 악령이 다 들어가. 어머니 일어나서 갑시다 갑시다 턱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성경책도 툭 떨어뜨리고 슉슉 자고 웃어요. 나 그때 처녀 때라서 응? 그런가 보다 하고 왜 이래요 엄마 빨리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랬더니 담요 옛날에 우리 기동 가면 밍크 담요 붙다 입고 갔거든. 처녀가 못 입고 가니까 우리 엄마가 입고 다녔어. 우리 엄마가 그걸 했더니 툭 떨어뜨려서 슉슉 웃고 있어. 그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 이거 떨어졌어 이어줘. 그런데 나는 그때도 몰랐어. 그러니까 모르면 무지하면요, 이거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들어놓아 버리는 거야.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목사님이 돼서 엄마 기도원 갔는데 이렇게 되겠다. 오셨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침 금식 하면 일주일을 매일 오셔갖고 엄마의 들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열매입니다. 은혜 온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예수의 피를 신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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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물의 역할을 있어요. 물의 역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했어요. 또 고기가 심이 마늘이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물의 환상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작은 물이 창이란 물이 됩니다. 이 물이 흘러가면서 바다의 물을 소생시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강 좌우에 실과가 자랍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물이 산다. 성도가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은 문자적으로 사의 바다입니다. 영적으로 비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진리를 새롭게 함으로 성도를 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라면 회개시키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해야 됩니다. 봉사가 잘되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윤리, 도덕, 철학,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들은 인간에게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맞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목회자가 얘기할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훈이 없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해보세요. 말씀을 준비해보세요. 왜 교회를 세워줬겠어요? 성도를 보냅니다. 저는 지하에서부터 개척을 30년 목회했는데 늘 일꾼이 있어요. 늘 성도가 있어요. 죽기까지 목적하는 성도가 있어요. 뭐 어려움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돈도 하고 지나치게 너무 교회 열심히 하니까 근신시킬 때도 있어요. 3개월 근신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대로 순종해.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생명의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대적을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 죽은 물이 소생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아멘. 육적으로 이 물이 사해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시대지 말에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진리가 사라져갑니다. 진리가 변질되어 갑니다. 심지어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배도합니다. 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비진리가 회복이 됩니다. 죽었던 신령이 살아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성도가 교회 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자가 복을 받고, 누린 자가 자연을 얻고, 악재나 멍을 끌러지고, 할렐루야, 다른 자가 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목회자가 믿음에 똑바로 서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승리하고 축복받게 해봐요. 교회 어려움이 없잖아요. 성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참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의 대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백들에게 다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책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주관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아멘.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됐을까요? 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병원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집집을 찾아가든지, 아파트를 가든지, 저는 했어요.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위선자죠. 너는 해봤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해봤어요. 아멘. 저는 다 했어요. 아멘. 아파트로, 병원으로, 집집마다. 아멘. 저는 전도사 시절도 3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교단에 훈련시키더라고요. 아멘.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3년 전도사는 동안에 다 돌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돌게 하시는데, 저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사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 아멘. 아니, 목사를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전도죠. 아멘. 제가 가면 교회가 붕대버려요. 아멘. 제 요셉이에요, 별명이 요셉이야. 아멘, 요셉. 아멘. 왜? 목사님이 아침에 전도하시오. 그 명령 딱 떨어지면은 한 명 해와요. 아멘. 반드시 해와요. 열두 교우가 있으면 항상 1등이에요, 제가. 월급도 더블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생명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야, 물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은사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자들과 나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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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직 이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나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러면 영혼을 붙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둘째, 고기가 힘이 많이 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아요. 아멘, 아멘. 물은 고기가 사는 곳이죠. 아멘. 말씀은 성도가 사는 곳이죠. 아멘. 물에 고기가 살듯이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종은 비진리를 전하지 말고 똑바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큰 바다 고기는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귀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귀에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아멘.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쓰세요. 아멘. 더러운 그릇은 쓰질 않아요. 아멘. 물이 발목까지 차는 곳에서 자라는 고기와 무릎까지 차는 곳에서 자라는 고기는 다릅니다. 아멘. 창이란 곳에서 자라는 고기와 다 다릅니다. 아멘. 이처럼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성도가 있지만 똑같이 사랑이 갚을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처리하러 가셨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소수 한두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주의 종들도요 A, B, C, D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아멘. 주인의 쓰시기 합당한 종이 있어요. 아멘. 합당한 종이 돼야 돼요. 아멘.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아멘. 목사가 하고 목에 힘주고 주여. 행동은 개차감이 있어요. 주야. 목사가 아니에요. 한 영광 가리는 거야. 아멘, 아멘. 저는 신대원 다닐 때 1학년부터 4학년 신대원 대선배니까 다 후배들이 아침에 1년을 들어오면요. 다 그때는 엄했어요. 주야. 7년을 완전히 신대원 다녀야 개척 17년 해야 목사한테 줬어요. 주야. 어림도 없어요. 신학자한테 목사 주는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7년 전도사 7년 개척하고 나야 대학원 다녀야 안수를 줬어요. 철저히 공부했어요.
그러나서 공부하면서 후배들을 지나가면 잘못 옷 입은 거, 화장 잘못한 거 다 불러요. 그래서 야단쳐요. 그럼 선배 하는 말이 들어야죠. 그리고 다 고치게 해요. 그리고 강당에 기도하면은 후배들이 그냥 은혜 받다 그러고 개장말로 인기가 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나니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계실 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야단칠 때 그때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뭐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뭐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공부하러 다녀요. 지금도 배워요. 아멘. 낮은 자리에 처해서 배워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시기에 바울같이 우리가 될 수 없죠. 바울같이 되려면 바울같은 연단 시련을 겪어야 돼요. 조용히 목사님같이 될 수 없죠. 연단 시련을 겪어야 돼요. 아멘. 나의 나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어떤 것이 가장 장점이요 단점입니까? 아버지. 단점은 버려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아멘. 고쳐야 돼요. 아멘. 장점은 살려서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손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은사 많이 받은 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아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게 나아요. 아멘. 겸손할 수만 있다면, 아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아멘. 은사 안 받은 사람보다 나아요. 받은 사람보다. 아멘. 항상 정직하고 겸손해요. 아멘. 낮은 자리에 쳐야 돼요. 아멘.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아멘.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멘. 강자호의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맺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이물로 인하여 사막 이스라엘 지역에서 각종 많은 열매가 생산될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도의 믿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핵실한 무덤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고, 아멘, 아멘.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고, 아멘. 일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멘.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가차없이 쳐버려요. 아멘. 아버지, 주여 주의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여.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럴 때 두렵지 않아요? 주여.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여.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조금에서 우리가 다 천국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심판이냐 상금이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받기 위해서 달려가요. 아멘.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아멘. 아멘. 지사점에 늦게 돌았지만 강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강 목사님이 시켜주면 아 주님 하려는 거다 하고 아멘. 안 시키면 편하고 좋고 아멘. 여기도 뭐 코로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대전에 근무하거든요. 소령 목사니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난리냐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저번에 저기 갔다 왔을 때 내 학기는 바로 막지 마라. 나는 죽기까지 생명 바친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달리지 마세요. 조용히 해. 그러고 새벽에 딱 이런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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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나 이 찬송이 불러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 찬송을 했더니 다 은혜 받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먹을 아멘. 것도 조금밖에 못 먹어 나이 먹어. 아멘.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없어요. 응?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거. 아멘. 아멘. 다 말리지 말라고 그랬어. 아멘.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야. 아멘. 아멘. 이게 아니에요. 저는 반신불구였어요. 불순종해갖고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고 새 병원에서 쳐내놨어요. 여러분 일주일밖에 못 사는 생명 살아봤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불순종해요. 주의 일 안 해가지고. 신학 안 가지고.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일주일 생명 걸고 교회에서요 판자 쓰러져가는 교회 오빠 교회 가서 기도해본 마지막
주님께 음성을 드렸어요. 혈액이 묵으려고 반신 부고했어요. 반쪽이 썩어가지고 쩔뚝쩔뚝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이면 죽는 날짜였어요. 귀신이, 구체적인 귀신이 앞뒤에서 오더라고요. 처녀 혼자 기도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저거 진짜 귀신이 있어요. 애들을 딱 쓰더니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겨. 그러니까 나는 의자에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이 막 딱 붙잡고 귀신아 불러가라 동네가 떠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 엑소시스트 그 영화 있잖아요. 소녀석이 귀신들한테 뛰어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예요. 그 귀신이 힘이 장사더라고요. 막 의자를 흔드는데 내 몸이 땅에 떨어지고 한 다리는 올려가 있고 막히게 쇠피 그 들은 건 있잖아요. 이 쉐놓고 떠나갔다. 한시 땡땡 시가 두 번을 쳐요. 그러더니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못 싸우고 있더라고. 하도 악을 써가지고. 그러더니 잠잠해지더니요. 하늘 음성이 들려요. 귀신이 갔어요. 사랑하는 딸아, 과연 내 믿음이 크도다. 네. 하나님 테스트 해본 거예요. 헤이라저 시험. 이 시험을 이겨야 돼. 아멘. 도끼마저 시험 연단인데 이건 통과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를 보내본 거예요. 네가 나를 끝까지 쉬려고 기도 하나하나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런데 눈 꽉 감고 그 악령하고 싸웠더니 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 병신이 내 팔을 부어서 혈액암 걸려서 썩었습니다. 여기 뼈에 걸려서 터져서 내려오는 기간이 일주일이래요. 병원에서. 이거 터져, 동맥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을 펴봐라. 하나님, 저는 이 팔이 아파 펼 수가 없습니다. 믿고 펴봐라. 이러시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고 돌문을 열으라고 예수님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수위를 풀어서 다니하라 했잖아요. 인간이 할 도리를 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슉! 이렇게 고쳐주면 좋잖아요. 내 팔을 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그랬죠. 믿습니다 하면서요, 팔을 자꾸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렇게 해서 아팠어요. 이렇게 폈더니 쫙 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내 팔을 흔들어 봐라. 이게 몇 개월 동안 아파 있었으니 이게 또 운동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흔들어 봐라.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요, 23살 때, 그때 치료받고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저스 크리스트,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똑바로 기도해보세요. 각종 은사가 다 와요. 각종 좋은 곳으로 다 채워줘요. 왜 교회를 맡기셨나요? 교회를 맡았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아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혈액암 걸려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등포 집에 오니까 당뇨병 할머니, 중풍 할아버지가 처녀가 죽은 줄 알고 토요일날 죽은 줄 알고 장례식 오려고요. 한 집에 살았는데 한복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재우고 뭐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유. 그래 그분도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그 교회 붕회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뭐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갔으니까, 교회 와서 밤마다 요 성전 앞에서 철야를 했어요. 주여. 밤 10시에 무릎 꿇으면은 새벽에는 4시에 무릎을 펴요. 그 장로교는 그런 게 있어요. 오빠 밑에 얼마나 엄하게 교육을 받아갖고요. 큰일 나요. 기도하다가 자세가 어떻게. 승무원 교회 오니까 살겠더라고요. 오빠는요, 주일날 뭐 짜장면 시켜 먹으면 조카들 막 혼내요. 얼마인지 몰라요, 오빠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목회 개척할 때요, 성도들 호랭이 목사예요, 별명이. 얼마나 오마게 했는지. 그래서 거기 강한 훈련 받고 다 목사가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철야를 월요일부터 했는데요. 딱 한 가지 소원. 뭐 돈 달라 그러겠어요. 이제 팔에 혈액암도 낫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밤마다 예수님 보여달라고 땡깡 기도를 6시간씩. 그러더니 수요일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환상을 보는데요. 구렁이가요. 이만해, 이만해. 이만한데 조금 전에 막 갑자기 기도가 하기 싫더라고. 다리에 무릎 꿇었는데 쥐가 나고 막 피고 여기가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고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모습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구렁이가 이따만하게 내 몸을 칙칙 감았어요. 그 목을 확 돌리면서 혓바닥 두 개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기도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더니요, 내가 이 손으로요, 예수 피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뿌리고 발라야 돼요. 예수 피, 예수 피 했더니요, 뚝 떨어져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은요, 끝까지 괴롭혀요.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내 뒤에 허리를, 배를 회차로 막, 이거 뱀이요. 허연 배를 탁까지 죽은 신용을 하는 거야. 또 왜, 어디서부터 죽은 신용을 해? 예시로 보러 나갔더니, 살아서, 뱀은 S자로 가요. S자로 이렇게 가더니, 그 밤에 철야하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셔서, 호성의 할머니라고. 그 입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뱀이, 그 할머니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조금 있으면, 아이고, 왜? 아이고 왜 하더니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 마귀 사탄이 나를 괴롭히려다가 하도 쫓으니까 떠나갔어. 그러더니요, 내가 뭐 때문에 기도했다고 했죠? 예수님 모여달라고. 하늘에서요, 천사가 탁 내려와요. 내려오더니 빨간옷은요, 깐난 얘기를 하나 딱 갖고 내려오더니 내 앞에 딱 서요. 그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너무나 슬피 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주라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 천사가.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가브리엘 천사. 영적 전쟁할 때 미가엘 천사. 아멘. 천사야 도라 해야 돼요. 아멘. 천사가 아멘. 전쟁해주고 아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줘. 아멘. 영적 활용을 마음껏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천사가 얘기를 선물을 줘요. 그 천사가 탁 급하게 올라가려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도 대화 좀더 하다가 올라가라 했더니 다시 올라가야 된대. 그러더니요, 그러면 돌아서서 올라가지 말고 나 쳐다보면서 올라가라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네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서 싹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천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안고 내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떡 서서 이렇게 오니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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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아멘. 그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한 몸이 되셔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면서 그 얘기를 내가 딱 마쳤는데 예수님과 그 목사님이 딱 손을 놓고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도 여기서 물질 드리고 여기 충성하는 건 누구에게 하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를 보면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멘.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강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성도에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손 얹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더니까요, 그 애가 아까는 안 움직였는데 탁 살아갖고 내 품에 탁 안겨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애기가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소홀했어요. 능력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 그러고요 그 환상을 이렇게 보고 근데 조금 있어서 막 교회 창문이 화작화작 이러면서 대학생 여자애가 엄마한테 막 욕을 하고 오는 그 처녀가 5년 동안 정신병 걸려가지고요 심한치과 까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고요 엄마한테 너 왜 욕해? 한마디 했어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얘가 쓰러져 버려요, 여자애가. 큰일 났다, 이제 오빠한테 혼났다. 난 때리자는데 왜 얘가 쓰러져?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거품을 물고서 얘가 쓰러지는 거야. 주여. 그리고 한 30분 있다 얘가 깨어나서, 엄마 내가 왜 여기 있어? 놔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아멘. 아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데살로니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찬이란 상태가 돼야 됩니다. 발목 단계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허리 단계도 안 됩니다. 무릎 단계도 안 됩니다. 창의란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대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좋은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말씀의 지마리에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잘 알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